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우리 예레미야 2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설교의 제목을 기도문 형식으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요즘은 뭐 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인애를 원하고 인자 사랑을 베푸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제사라면 오늘로 하면 아마 이런 예배일 것입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그래서 호세아가 간곡히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우상, 미신. 기독교의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의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성이 없습니다. 부적 있죠? 빨간 거에 종이 빨간 글씨 써서 붙여놓는 그 부적은 아무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냥 뭐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종이 받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스였어요. 스님. 근데 이분이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분이 그 스님 중에서는 사입이죠.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정통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점을 친다든지 뭐 부적을 써준다든지 이런 거 없는데 이게 다 중간에 우리 한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한국에 있는 샤머니즘과 이렇게 믹스 이 되면서 이렇게 섞여가면서 거기서 파생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아버지 스님이 부적을 써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이게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절을 교회를 개척할 때 아버지가 그 부적 판 돈으로 개척 헌금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적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역사성이 없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역사 아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역사를 초월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무시하시고 그냥 진공 가운데 그냥 갑자기 우리들에게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히스토리 역사가 있고요. 하나는 워킹,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물론 역사가 또 역사 이거 힘드는 이거 역기를 드는 사람도 역사라고 하죠. 우리 오늘 갈렙이 있으면 이런 걸 더 어려웠을 텐데. 예. 히스토리 역사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우리들의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통째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점진적 계시입니다.
점진적 계시. 하나님이 한꺼번에 어떤 것을 그냥 한순간에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모세 때 와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점진적으로 점점 해서 아, 그 정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선지서가 선포되어지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 이것 이 바벨론은 세계사에 바벨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역사에 많이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바빌론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이것은 고바빌론입니다. 고대, 아주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큰 함무라비 그 돌 비석 사진, 우리 세계사 시 그 책에 많이 보는 거죠. 그건 말고 후대에 나온 기원, 그러니까 BC 기원전 약 6세기 7세기 경에 고대 근동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빌론, 신바빌론입니다. 이 바빌론에 의해서 다윗, 솔로몬과 다윗, 또 사울왕이 세웠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이죠. 근데 그날에 한꺼번에,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이 있습니다. 3차, 1차,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처음에는 BC 605년에 이 남쪽에 있던 이집트와 또 저 동쪽에 있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시리아 땅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또 이집트는 올라가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아니, 그 막강했던 이집트가 마치 우리 청일전쟁 때, 러일전쟁 때 그 청나라가, 그 러시아 백곰과 같은 그 큰 나라가 조그만 그 일본에게 지는 그 놀라운 일이,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이제 신흥, 이제 막 일어나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집트가 진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끼어있던 남왕국 유다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누구 밑에 들어가냐면 바벨론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집트가 지긴 했어도 나라는 아직 건재합니다. 아직도 큰 나라인 거예요. 바벨론이 전쟁에서 어쩌다 한번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일전쟁 때 이겼지만 러시아가 그래도 일본 저까지 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러시아도 깨지면서 완전히 이 동아시아 일대를 완전히 일본이 차지하게 됐던 거죠. 바벨론이 이겼지만 처음에는 전쟁 막 끝났을 때는 이 남왕국 유다의 오늘 1절에 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남왕국 18대 왕입니다. 조공을 바벨론에다 처음엔 바쳤어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집트가 뭐 전쟁에 졌지만 여전히 건재하니까 바벨론에게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남왕국이 바벨론파와 애굽파, 이집트파로 서로 국내가 분열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에 보면 청나라파, 러시아파, 또 일본파, 뭐 이 개혁파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된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전에 좀 더 올라가면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정묘호란이니 이런 거 말씀, 병자호란 말씀드릴 때 처음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군인 형제 관계를 맺죠. 형제 관계를 맺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직도 명나라 옛 그 명나라에 대한 그 사대주의가 남아 있어서 명나라의 인조가 계속 조공을 바치고 그쪽에 붙는 거죠. 청나라 얘는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군신관계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1절의 상황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요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말은 옮겼다, 그냥 모르게 옮겨놨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 진 다음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유다가 배신하니까 다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근데 아직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왕족들과 일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왕 오늘 8절에 등장하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다 왕이 되는 거죠. 너희들 잘해 까불면 죽을 거야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돌아갔습니다. 왕족들 여기 나와 있는 목공들, 철공들. 여러분 요즘의 목공, 요즘의 철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의 이 목공들, 철공들은 첨단 기술자입니다. 그 나라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껍데기만 남아있고 천민들만 농사짓는 그런 목동들만 남아있게 되고 지식인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요 1절에 나와 있는 1차 포로 때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애굽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의 말을 드려야 된다.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여러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포로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 그래서 이것을 광주리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광주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네가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그런 바구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포도나무,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아주 3대 수종입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쓰이는 때가 많이 있죠. 광주리 두 개가 있는데 이 광주리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극히 나쁜 먹지도 못할 그런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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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됩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갈대아인이 어디냐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땅, 그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좋은 광주리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가 있었는데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뭐냐? 바로 내가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 포로들이다. 그 포로들이 좋은 광주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쁜 광주리는 뭐냐면 시디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왕 시디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예, 나쁜 무화과가 뭐냐? 이 시디기야, 그러니까 반 바벨론, 바벨론에 항거해서 친애굽파로 붙은 겁니다. 옛날 남의 나라를 의지하고 이 외세에 의지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구한말 시대에 러시아에 의지해서 소위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이 피신하는 적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이 아가 러시아를 얘기해요. 러시아 공사관, 대사관으로 치외복권 지역이죠. 그 속에 들어가 숨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 민비도 죽잖아요. 시해를 당하니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복궁에 있던 덕수궁에 있건 어디에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요. 그 나라에 의지합니다. 그거를 도망쳐서 왕이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파천이라고 하는데 아관 파천이죠. 남의 나라를 의지합니다. 청나라를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온통 나라가 어지러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시디기야 왕 때 그렇습니다. 나라가 좀 위태하니까 이제는 애굽의 편을 들고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조공도 바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자,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한 광주리는 좋은 광주리, 한 광주리는 나쁜 광주리입니다. 좋은 광주리가 뭐냐?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좋은 광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이 좋은 광주리처럼 잘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 파가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남은 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남은 자는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유다 왕 시디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땅으로 망명을 떠나가는 겁니다. 친애굽파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좋은 무화과를 잘 돌보겠다. 5절에 보면 내가 잘 돌볼 것이라.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들을 잘 돌보는데 어떻게까지 잘 돌보았냐면 그 가운데 누가 나와요?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정말 잘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했어요. 남한국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참 신앙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포로기,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는데 어떤 위기냐면 소위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정체성의 위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나는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민족적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었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이 그발강가에도 계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가둬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성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 이 그발강가에도 여전히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에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기 때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의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에 극심했던 것이 남왕국 유다와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아주 창궐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없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마치 우상을 섬기듯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우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복음서 어디에 우상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바알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아스다롯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우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전 세계의 땅끝까지로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럴 때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거기서 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정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됩니다.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때 무조건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악을 행하던, 내가 정말 부정하게 불의하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니까, 그것 그 의식 하나만으로 내가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라는 것,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포로기를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예,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예,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의의가. 그래서 이 포로기, 나라를, 예루살렘을,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십니다.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번제를 드린다는 어떤 종교적 의식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일마다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유월절, 초막절, 뭐 장막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아니 자기의 삶에, 자기 마음에 작은 위로, 평안을 누리고 그냥 축복받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 물가에만 와서 그냥 수박 걸타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과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의 확신이, 이 확인이 그분께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정말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양만 바꿨지 그냥 세속적인, 세상적인 자기 만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즘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24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기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광주리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남의 땅에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약 2000km 이상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아주 마차에 태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밧줄에 쇠고랑에 끌려서 조금이라도 대열에 이탈하면 그 가는 길에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주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정말 남의 나라,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술관원이 나타납니다. 술관원이라고 해서 그냥 뭐 술만 따르고 술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포로기가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그 세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가 돌아오냐면 포로기에서 돌아가라 할 때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느냐? 유대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대인입니다.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뭐 하는데 그 중에 한, 뭐 예를 들면 뭐 충청도 사람, 뭐 그 사람 유다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열두 지파가 다 끌려갔는데 유다 사람들만 돌아와서 유다 지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자부심이 생겨요. 나중에는 이 자부심이 지나쳐서 이제 유대이즘이, 아주 유대이즘이 편협한 유대이즘으로 또 이렇게 발전해 가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 후대 사람들은 주이시 하면 욕이 돼, 욕처럼 쓰이기도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요, 조작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작을 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을 그냥 조작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온갖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절정이 뭐냐?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사건들은 단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번 일어났습니다. 단회적.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읽고 배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의 주인 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이 놀랍고 이 축복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